start again. (웃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PD입니다. 자, 이온 1.5 업데이트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1.5 업데이트가 이제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고민이 될 겁니다. 어떤 고민하고 계시나요? 아, 떠난다고요? 그쵸. 예전에도 아이온 1.5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쯤 돼서 많은 유저들이 웅성웅성 거렸어요. 아, 나 업데이트 되면 아, 또 장비 강화해야 되고 이러면 졸라 짜증날 것 같은데 안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지금 막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아이온에서 어떻게? 아유 가지 마세요. 조금 더 즐길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어떤 거? 신 서버를 내놓았죠. 카이시넨과 루미의 서버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저분들은 어때요? 아 어차피 정액시간 조금 남았는데 조금 더 하고 갈까? 그러면서 이쪽으로 살짝 옮기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제가 이 신서버를 오픈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어브이징. 어브이징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솔직히 지금 어브이징은 누가 조정하고 있다? NC에서 조정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어퍼 관련해서 좀 약간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뭐 장비를 졸라게 사놓고 그거를 나중에 환불을 진행을 받아서 총사령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말이 되나요? 이거는 솔직히 이게 어부징이야 이게. 이런 애들 밴 시켜버려야 돼. 환불 자체를 안 해줬어야 돼. 이걸 왜 환불을 해줘? 이게 봐봐 48레벨, 37레벨 이게 어떻게 총사령관이 되고 사령관이 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포 그 오토들 잡아갖고 이거 한 게 이게 어부징이지. 아이템 사놨고 맨 처음에는 1급병, 9급병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뻥튀기 돼갖고 총사령관 되고 이게 순위 조작한 거 아니야. NC에서 진짜 너무 거지같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돈 내고 우리는 게임 플레이 하는데 여기 관련 내용이 있어요. 1월 6일 날 글이 올라온 건데 환불 복구 안내 이제는 안 해준대. 그러면서 환불을 다 해줬어요. 자, 진짜 이거는 NC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뭐 어부징하면 뭐 밴시켜 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니네들이 일처리를 똑바로 해놓으면 우리 유저들은 당연히 게임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봐봐. 어포 개판이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개판이야. 이런 거는 잡아놓고 시작을 했어야지. 아,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 이제 클래식 신서버 관련해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서버는 카이시넬과 루미엘 서버 1월 13일 날 18시에 오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디 서버 가시는 상관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시넬 서버로 저는 잡았습니다. 저도 카이시넬 서버에서 할 거예요. 카이시넬 서버에서 활피단을 조직해서 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나랑 같이 한번 즐겨보실 분들이 있으면 여기 밑에 댓글에다 남겨주시고 카이시넬 서버로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족할 거예요. 자, 활피단. 이때까지 저는 캐릭을 선정을 하면서 안 해본 캐릭이 딱 몇 가지 있어요. 마도, 그 다음에 검성, 궁성. 이렇게 딱 안 해봤어요. 이거 한번 진짜 궁성 보면 내가 이때까지 살성하면서 아, 궁성한테는 진짜 끽 소리도 못하고 뒤지는 것 같아. 그래서 궁성이 너무 해보고 싶어서 자, 궁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 그리고 혹시나 진짜 아이온을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관련 영상들이 있어요. 아이온 완전 정복기 요 관련 영상도 있으니까 요거 검색하셔서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랩업이나 장비 구하시는데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온 이제 1.5 업데이트가 되는 서버들이 싹 있는 반면 여기는 어때요? 신서버예요. 완전 신생아 서버.
그러다 보니까 요런 혜택을 줍니다. 주신의 도움의 클래식 신서버, 주신의 은총, 주신의 은혜, 주신의 총애를 줍니다. 솔직히 최초의 대박, 요거 타이틀 같은 경우 솔직히 필요도 없는 타이틀, 솔직히 이거 누가 줘도 안 갖는 그 타이틀, 이거 지금 최초의 대박 타이틀 받은 사람들 쓰고 있을까요? 거의 안 쓰고 있겠죠. 왜? 지금 현존하는 타이틀이 더 괜찮으니까. 정말 이게 와, 값진 타이틀이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별로라는 거. 그냥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요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재미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봤나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데바패스가 지금 업데이트가 멈춰 있어요. 이제 오늘 뭐 업데이트가 되면 좀 이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뭐야? 여기 뭐죠? 여기 이제 굿서버라고 얘기할게요. 1.5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서버들은 굿서버, 그리고 루미엘과 카이시넬 서버는 신서버. 신서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데바패스가. 그쵸? 그게 나올 거야. 저번에 줬었던 은주와 400개, 금주와 400개, 백금주와 400개. 요거는 줄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저도 이 서버로 할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진짜 이 서버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진짜 모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굿서버에다가 현질 오지게 해놓으신 분들은 못 넘어와. 왜? 그 캐릭을 팔아야 되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캐릭 거래를 아예 안 해요. 지금 이 계정, 요 조금 구글 계정 하단, NC 계정이 제 구글 계정이거든요. 게임 계정이거든요. 그걸로 해서 계속 써요. 저는 뭐, 이때까지 뭐, 게임 방송을 하면서 이때까지 계정 거래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계정으로만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에 했던, 플레이했던 뭐 67레벨, 거기 뭐 장비 있는 거 그대로 있어. 키나도 그대로 있고. 그때 당시 그거 키나만 정리했어도 장난 아니었는데, 10억 키나가 넘게 있었고 사람들한테 그냥 뿌렸어. 그 정도예요. 저는 뭐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스트리머들과 달리 나는 계정 거래도 안 하고 아이템 거래도 거의 안 해요. 그냥 내가 그냥 자급자족으로 해서 그냥 쓰는 거지, 그런 거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아이템이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바패스도 조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50레벨, 이거 그 굿서버 내용인데,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NC에서 요 어비스 관련 요 어뷰징, 요거 같은 경우는 2번 서버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장교면 장교답게 장교로 그냥 다니고, 요런 거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환불 자체를 해주지 마. 아니면 환불을, 아, 그냥 환불을 해주지 마. 딱 구매하고 나서 10일 이내, 아니면 7일 이내에 환불 조건을 달아주세요. 이래야지 시부레, 이거 어떻게 다 환불해갖고 그 총사령관 달고 있어. 아우, 진짜 나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이거 닫고 한번 보여줄게, 다시. 아니, 무슨 37레벨 불닭이 사령관이고, 봐봐, 여기 31에 건들건들이 대장군이야. 이게 진짜 어뷰징이라는 거야, 어뷰징. 최고의 어뷰징. 여기도 볼까? 여기 43레벨 사령관이 있고, 38레벨 대장군 있고, 31레벨 대장군 있고. 이게 어뷰징이야. 이게 무슨 게임할 맛나? 오토 쳐잡아갖고, 그거 어퍼 그거 땜 사갖고, 나중에 환불해갖고 대장군 돼 있고. 이거 진짜 누가 게임할 맛 나겠어? 이런 거는 NC에서 진작 잡았어야지. 뭐 새로운 클래식 서버를 함께 합시다라고 영상 찍지 말고 요런 거나 좀 해. NC 우리 여러분들 요런 거는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뚱피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새로 시작하시는 유저분들은 요 밑에 아, 여기 밑에가 아니고,
이 옆에 보시면 영상 검색하시면 완전 정복기 있어요. 거기서 1부터 시작해서 캐릭터 선정부터 시작해서 레벨업, 장비, 관련까지 싹 정리해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뚱피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It's not a game, it's a rage game.